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니제르의 혼란이 점입 가경입니다.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는 쿠데타 저지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진호 월드리포터입니다.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서 시민들이 쿠데타 지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니제르를 식민지로 거느렸고 지금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랑스 대사관에 불을 지르며 완전한 자주를 외쳤습니다. Nous on pense qu'aujourd'hui ce qui serait nécessaire c'est d'avoir un partenariat gagnant-gagnant, pas un partenariat où ça dit c'est l'Occident seulement qui gagne. C'est ça notre programme. 그런데 쿠데타 세력이 조직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시위에 러시아 국기가 등장했습니다. 쿠데타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등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연달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러시아 그리고 바그너 용병 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때문에 니제르의 쿠데타도 비슷한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니제르는 서방의 주요 파트너였기 때문에 니제르의 권력 변화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국제 질서도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or the whole of West Africa, Niger has been seen as really one of the kind of key linchpins in trying to maintain stability across the region and contain the spread of jihadist violence and general destabilization. 니제르의 불안이 커지자 서아프리카 국가연합체인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니제르 군부에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군부 지도자에 대한 제재는 물론 일주일 안에 헌정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나이지리아와 가나, 세네갈 등 서부 아프리카 15개국 연합체로 유럽연합을 모델로 하는데 니제르 역시 가입 국가입니다. In the event the authorities' demands are not met within one week,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constitutional order in the Republic of Niger. Such measures may include the use of force. 니제르 군부는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군부 내에서도 아직 파벌끼리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월드뉴스 정준호입니다.